형님 이제 저희 출발해야 되죠? 2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갑시다. 일정보다 좀 늦어진 거 아니야? 늦어진 건 아니지. 아 그래? 어저께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10시에 뭐라고? 출발할까?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죠라고 내가 문 닫아 가게. 렛츠고 출발합시다. 출발. 네, 저희는 첫날 수경지였던 아이다호폴에서 아침 한 8시쯤에 출발을 했고요. 가는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내일 수경할 그랜드 티톤이라는 내셔널파크도 멀리 보였습니다. 아이다호폴을 출발해서 옐로스톤의 웨스트 게이트까지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야 여기 그냥 이렇게 멋있어도 돼? 그냥 뭐 강가인데 아 너무 좋네. 뭐 장난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 저쪽 뷰 죽인다 진짜. 우와 완전 뷰도 오픈이네. 우와 여기 여기가 이제 들어가기 전 빌리지네. 이게 이제 옐로스톤 웨스트 엔트런스 있는. 우리 지금 사람이 없네. 웨스트로.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라니까. 우리 지금 웨스트로. 자, 우리 지금부터 웨스트 림으로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로 들어갑니다. 투어 듯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마.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뭘 하라고. 자, 저희가 드디어 옐로스톤에 왔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숙소를 묵었던 데서도 거의 한 2시간 정도 거의 왔고요. 네. 1시간 반? 여기 오늘 포인트 한 네다섯 군데 찍어야 되나? 네,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가시죠. 네. 파리. Can I have a map? Thank you so much. 우리 지금 위치가 여기거든. 어. 웨스트 쪽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넓거든 파크가.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 이런 데를 여기 인포메이션 스테이션이니까 여기서 좌회전을 해갖고 노리스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맘모스 핫스프링이 이게 메이저 핫이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네, 맘모스 핫스프링 보고 루프로 이렇게 돌아 내려와가지고 캐년 빌지를 통과해갖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문제인데. 이쪽에서 그냥 커팅을 해가지고 여기 다시 해서 일로 내려와서 올드 페이스풀을 갈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길게 돌아서 호수가로 길게 돌아와서 일로 들어갔다가 길게 돌아서 호수로 와야지 다시 나와 여기 다시 나오는 거로. 그렇죠. 뒤에 보이죠? 네, 지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고 뭐 바로 딱 와일드 버팔로. 네, 형님 친구들 형님 친구들 엄청 왔죠. 뭐 좋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빨리 앞으로 그냥 어떤 풍경이 있을지 막 궁금해 죽겠어. 맞아. 빨리 가고 싶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거의 첫 번째 우리가 스타트를 했는데 네. 이제 기본 폴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으로 갑시다. 기본 폭포. 네, 기본 폭포. 20한 6m 정도 돼. 네. 아 뭐 그냥 보는 거 하나 하나가 다 너무 잘 이쁘니까. 이게 그냥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네. 야 우와, 우와 이야 그치. 와, 이것만 우와. 그냥 막 오랜만에 감탄사가 터지는 거 같아요. 보러 오는 원래 막 운전하고 가서 멀리 가서 보잖아. 여기는 그게 아니고 차 그러니까. 세우는 데마다 눈 닿는 데마다 다 이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걸어도 봐. 너 엄청 쫓아댕긴다. 어 많다. 어 목이 많어. 너 큰일 났다 반바지. 오키도키.
요게 저희 들어가는 데가 이제 노리스 베이신이라고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그 볼케이노 그렇죠? 우리 볼케이노 그 옐로스톤 볼케이노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볼케이노예요. 그래서 64만 년이죠. 64만 년 전에 이제 이럽션 되면서 분출되면서 밑에 분지가 형성이 된 게 바로 노리스. 와 일단 아, 예술이다. 하늘도 멋지고. 지금 저 아래 보면은 그 물 고여있는 웅덩이 컬러. 조금 일단 우리 이게 영상에 안 나오겠지만 냄새가 아 지금 지금 엄청나죠. 그쵸, 그 계란 썩었네. 이게 유황 냄새. 아 계란 썩었네. 장난 아니네. 여기저기 막 뿜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막 그 땅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아래 그 옐로스톤 볼케이노가 지구상에 가장 큰 볼케이노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장난. 스팀이 그냥 뭐 뿜어져 나오니까. 오, 지금 물벼락 맞았어. 물벼락. 어, 유황물 벼락. 유황물. 아, 이건 뭐 그냥 너무하죠. 아무래도 지금 뭐 스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스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야. 아까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알겠죠. 이 냄새가 장난 아니네. 이게 다 지금 유황물이잖아. 유황물이죠. 다 독성이 강한 유황물이죠. 크로즈로 나오잖아. 저희가 여기서 나와서 좌회전으로 해가지고 위에 이 맘모스 핫스프링까지 올라가려고 원래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인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내셔널파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몇몇 군데 길이 막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서 이 길이 막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차를 돌려서 일단 먼저 캐년 빌리지로 갔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캐년 빌리지에 가서 저희가 이제 비지터 센터에 갔는데 이 캐년 빌리지에서 이 타워로 올라가는 이 길이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를 다시 돌려서 돌아가서 여기서 맘모스 핫스프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또 하이킹 코스가 만만치 않은 거리를 저희가 걸어. 또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네, 그러면. 아 이렇게 꼭 앞장서서 이렇게 혼자 그러고 가야 돼요? 뭐 그런 거. 우리 아니죠. 엄마랑 같이 가는 거 같잖아. 그런 거 아니죠. 네. 내가 엄마랑 같이 가면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 엄마가 막 앞. 엄마 따라와요? 앞으로 가고 난 뒤에서 같이 가, 같이 가. 뭐 소금밭이야? 그렇게 그런 멘트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시멘트야? 소금밭이야? 이게 이제 그 석회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거죠. 저기 좀 어떻게 저기 한번 들어가시는 온천. 원래 좋아하시는데 아저 제 벼락 끝에 노천 사우나 있네. 들어갈래 한번? 아 노천 사우나. 아우 유황 냄새가 쫙쫙 나오네요. 덥다. 엄청 덥네. 이거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나? 저 뒤에 사는 촥 시꺼멓고.
아시나요? 메모 스프링 어퍼예요. 네. 어퍼 스프링. 어퍼. 이거 나 이름 비슷한 거 옛날 다큐멘터리에서 봤어. 아, 그랬죠? 어. 근데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길 것 같은데. 여기 맞나? 계단식으로, 저런식으로 계단식으로 된 거 내가 본 거는 여기 맨모스. 아, 그래. 근데 색깔 저렇게 나오지. 지금 이게 네. 우리 여기서만 봐서 그런데 쫙 아래까지 지금 흘러내려서 하얀 필드까지 하얗게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여기 위에서 보면 저 위에 물이 안 나와. 약간 저 위에 물은 파랬잖아. 그 거의 그 에메랄카와.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잡으려면 드론을 띄워야 되는데 드론은. 드론은 안 됩니다. 어, 베트남인가 이런 데 어디 가면 이렇게 층층이 산에 아, 논. 약간 논 이렇게. 계단식 논. 정말 신비롭다. 네, 자연은 그쵸? 정말 신기하다. 아, 너무 이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저 밑에까지 못 내려가는 게 지금 이제 먹구름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내려가면 왠지 먹구름에 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딱 보는 게 최고 최적인 거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저는 지난번에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그쵸.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보기에는 이쪽 사이드보다 아까 그 먼지 찍었을 때 네, 거기가 훨씬 거기가 훨씬 이뻤던 것 같아요. 내가 안 오고 있어 찍어 내려서 찍든가 안 돼 응? 안 돼 처음 갈 거야 아 이거 나 찍어 응? 창문이 물리네 앞에 있잖아 앞에 있지? 진짜 아직 옆에 있지? 응